만약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진상 손님이 왔어요. 계산을 하는데 반말해 막. 이렇게 계산해줘 이러나. 알았어 이러고. 왜 반말해 이러면은 요 이러고. 저희 이번에 처음에 해볼 거가 편의점을 지키는 거예요. 편의점을 지켜? 네. 알바했으니까 또. 그럼. 편의점 알바도 해봤어. 그때 나 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칭찬해주셨어. 오. I am part-time worker. 내 이름은 일발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최근 일적 도시로 이사를 왔다. 치안이 좋지 않고 종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저기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이다. 우선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오, 야, 아, 나 이런 거 멀미하는데? 나 배틀그라운드 할 때 멀미해서 토했어. 나 이런 거 못하는데? 뭐야, 문이 없어? 아, 열리네. 저기요, 죄송합니다. 오, 무서워. 불쾌한 골짜기인데, 이거 지금? 오,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 안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해볼까? 어라? 갑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존댓말했다, 반말했다가. 반존대의 신이네. 그러게. 점장의 전화를 기다린다. 뭐야, 언제 와 전화가? 뭐 어떡하라고요 아저씨. 왔다. 왔다. 잘 들리네. 뭘 잘 들려.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스캐너를 손에 쥐고 있다. 쥐고 있다고? 스캔? 손님 상품을 가져오면 스캐너로 읽어드리면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1번을 누르고. 왔다. 어서오세요. 씻냐? 뭘 살까 저 아저씨. 뭐야 아무것도 안 샀는데? 갑자기 생겼어. 초능력자인가? 많이 샀네. 가까이. 제가 첫날이라 손이 느려요. 죄송해요. 됐다. 뭐야 돈 낸 거 맞아? 저기요.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장착하고. 무기를 장착해? 성가신 손님을. 얼마나 성가신 손님이길래. 이거 이상하다. 언제 와? 왜 이렇게 한산해? 이 가게 망했어. 오고 있다. 저거 누가 봐도 양아치인데? 인상 과학인 거 알죠? 왔다. 담배 핀다. 어머.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 새끼야. 다음에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하세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신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뭐야? 이 새끼다. 이 아까 담배 핀 새끼잖아. 옷 갈아입고 왔네? 머리 염색하고? 자, 이게 말이야. 은근 재밌는데? 편의점 스캔을 익힌 것 같네요. 이제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 나머지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 아, 이제 튜토리얼을 익힌 거야? 네.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일단 포스기를 하는 척해. 따지러 올 수도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저 새끼 딱 봐도 진상인데 저거? 어서오세요. 이 새끼는 쫄쫄이를 입고 왔잖아. 팬티만 입고 왔어. 얘 진상이야 얘. 어서오세요.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해요. 예? 핑크바지 이상해. 핑크바지. 그러네. 이 새끼. 일로 와. 얘 왜 자? 집 가서 자. 뭐야? 킹 받네 이거? 얘잖아. 아까 약간 밑에 1이 메롱이 각당 숫자래요. 그래. 네. 그걸 어떻게 찾아내지? 두 명이나 됐어. 그럼 이 새끼야. 이가 떴으니까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잡았다. 야! 이 새끼다. 핑크 쫄쫄이 저거. 너지 이 새끼야! 미안. 핑크 버진 정말 손님이구나.
씨, 다 손님이잖아. 이 새끼 딱 봐도 진상이네, 이 새끼. 무슨 저딴 가면을. 마이너스인데. 제일 진상처럼 생긴 애가 진상이 아니었나 봐. 야, 나 잘리겠는데? 글쎄, 네 명이나 왔어. 진상이. 야, 도망가자. 도망가.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할 그릇이 못 되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도망쳐. 나 안 해, 이거. 야, 이거 누가 깼어, 이거를? 많아요? 뭐 이제 게임 뉴스 나발이고 그냥 갈까요? 승질만 들어오지고 이거. 아니 그 이걸 돈 주고 산단 말이야? 이걸 돈 주고 팔아? 이거 나름 진짜 이쁜 게임이. 아, 토할 것 같아.